1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블러는 스타트업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비컷은 그 이유는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뭐라고 때문에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게 더 좋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인데요. 이거 댐이란 건 스타트업이겠죠. 스타트업에게, 성장에 필요한 이렇게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래요. Provide A with B죠. B2A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그게 뭐 매출일 수도 있고요. 뭐 재능인데 여기서 인재들이겠죠. 인재들이라든가 자본일 수도 있고요. 뭐 어드바이스일 수도 있답니다. 이것은요. 자, 뭐죠? 코드를 만드는 사람, 코드 프로듀서라든가 파워포인트 덱 이상이라는 거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모음을 그 파워포인트 덱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죠.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인데요. 회사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집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그리고 이 회사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미팅에도 참여한답니다. 어텐드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커피숍에서나 뭐 뜻하지 않기라고 하겠습니다. 랜덤리는요. 그리고요. 복도에서 마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이런 기업을 설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반드시 필요한 이런 필수 관계를요, 신뢰 관계를요,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발달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고 싶어도 한답니다. 이 사람들과 말이죠. 뭐, 이 스타트업의 고객이라든가, 서플라이어, 공급업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멘토들이라든가, 그래서요, 그리고 투자자들이라든가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뭡니까? 이 사람을요, 반복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쵸? 리더들이요, 스타트 기업의 리더들이요,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더 읽어볼게요. 뭐, 여기 보니까 단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이죠. 이해 당사자들이죠. 이해 당사자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해 당사자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타트업들은요, 잘 나갈 수도 있고요. 피즐이란 말은요,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머리로 끝난다는 얘기죠. 잘 나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번성할 수도 있고요. 잘 나가다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뭡니까?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수준이라든가 혹은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에 따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이러한 수준의 일부는요. 이 회사의 위치와 달려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인 게 나왔네요. 이게 요들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자, 이거죠. 명령문 나오고 엔드 나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올바른 장소를 고르세요. 그러면요. 이 스타트업 기업은요. 성장에 필요한 이런 자원을 얻게 될 거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말이네요. 올바른 위치를 선정해라는 거죠. 그게 왜? 스타트업 기업의 리더가 이해 당사자를 만나는데 중요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는요, 요 사람들이랑 만나 소통해야 되니까 말이죠. 잘못된 장소를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안 좋은 부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 회사는요, 쇠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자원 얻느냐 고생고생만 하면서 스트럭을 고생하는 거죠. 고생고생만 하면서 오히려 회사는요, 쇠퇴해 갈 거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매스미디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that is starting point.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조금 의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사실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시작부터 말이죠. 딱 봐도 동격 대신하겠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할 거고 말이죠. 자, 이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자, 뭐죠? 인더스트리얼 산업기관들이라는 거죠. 산업기관들이랍니다. 이 산업기관들은요. 그냥 기업들이죠. 기업들은요. 본질적으로요. 자,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뭐
어조가 좀 미판적이죠? 뒤에 무슨 내용 나올까요? 뭐 자본주의 논리로 이용하다 보니까 뭐 고객성을 해친다. 뭐 독과점이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요. 시장의 논리가 뭔지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자, 더 팩트 대신에 딱 봐도 동격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수동은 능동으로 해석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말이죠. 자,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인데, 요 대세에 연결되는 것이죠. 요 대세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라지 스케일 펌 대기업들이죠. 대기업 중에 상당수가 그런 대기업의 상당수가 어디죠?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랍니다. 그저 다음과 같은 상황이랍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정도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는 매스미디어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뭐죠? 엄청나게 많은 설명에 따르면요. 설명들에 따르면 말이죠. 자, 이게 추적해냈다는 걸 여기서 밝혀냈다는 얘기겠죠. 추적해냈다는 게 원래 추적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밝혀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밝혀냈답니다. 자, 이거 만연해낸,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죠. 자,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요. 널리 퍼져 있고요. 또 점점 더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액세스는 접근이라고 해도 되고, 이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요, 문화적인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상업화되고 사유화됐기 때문이랍니다. 뭐죠? 방송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저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이라든가 혹은요 다른 이게 공론장이라는 이 공공담론이라는 뜻인데 저는 공론장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죠? 공론장이 다른 영역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이 결국엔 사유화되고 정보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 요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정보 이용이 이용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가보죠. 자, 소수의 이러한 뭡니까? 산업 법인들이란 뜻인데요. 코퍼레이션, 법인 회사들이죠. 자, 그래서 그냥 이것도 뭡니까? 그죠?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대기업이라고만 할까요? 자, 아주 소수의 이런 대기업들이요. 아주 체계적으로요. 무슨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획득했다는 것이죠. 예, 너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가장 크게 미디어를 장악했다고 해석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장악을 했다. 이 그런 뜻이죠. 그죠? 다른 어떤 사기업이 과거에 세계사에서 이렇게 소유했던 것보다, 그랬던 것보다, 더 크게 미디어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미디어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새로운 이런 뭡니까? 미디어 카르텔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하는 걸 카르텔이라 그러죠. 이래서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음악 산업이요. 이러한, 여기 컨소네이션 통합이란 뜻인데, 이게 담합이겠죠? 여기서는 카르텔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담합 과정의 한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 음악 산업이 이런 담합의 한 가지 예라는 얘기죠. At issue.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부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어는 얘가 되겠네요. 진짜 주어는 얘가 되겠네요. 자, consequent가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필연적이란 뜻입니다. 그에 따른 필연적인 질문이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오브 다음에 너무 길면은 어차피 오브가 얘를 동격처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냥 끊는 게 좋습니다. 그 필연적인 문제란 게 뭐냐면은, 자, 미디어를 장악한다는 것이고요. 미디어를 장악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누구의 이익에 따라 이 미디어가 돌아가는지. 그죠? 누구의 이익에 따라 미디어가 돌아가는지. 그게 문제랍니다. 인 빠지면 틀립니다. 이런 이익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원래 뒤에 있던 게요 앞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장의 이러한 다양성과 그런 혁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자, 소수의 대기업이 이렇게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다양성이라든가 혁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관련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러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열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죠? 자, 어떤 종류의 그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B2용법인데 여기서 의무겠죠? 어떤 종류의 이러한, 어떠한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될지 결정하는 거, 예, 전혀 관계 없네요. 이 상황에는요,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상당한 경제적, 그 다음에 이념적인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따라 미디어가 좌지우지 된다,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3번 정답 후보입니다. 자,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거 완전 거꾸로 해석한 거죠. 자, 이것은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예, 네, 전혀 상관없네요. 답은 3번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기억은요, 자, 어떤 특정한, 이거 인지된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뻔한 사실들, 이런 것을 구성한다는데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저는요. 가능한 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영어를 너무 직역한 듯이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말이죠.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초기의 기억은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아는 이런 뻔한 사실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어봤은 그 내용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뒤가 길면은요. 그 내용은요, 우리의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대인관계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든가 혹은요 신화와는 달리 블라블라하답니다. 예, 여기서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구성 방식 이것이 신화와 혹은요 문학과 다르게 어떠한지 어떤 방식인지 그걸 찾는 것이 예, 답이겠죠. 넘어가죠. 자, 초기의 기억은 어떤 이야기랍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는요. 자, 한 영원한 규칙 같은 건 담겨 있지 않다. 대인관계에 관한 영원한 규칙 같은 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이 선행사가 여기 대절에 아니까 이게 선행사겠죠. 자,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떤 보편적이거나 혹은요. 시대를 초월한 그런 규칙 따위는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일까요? 우선은요. 뭐 시대를 초월한 것이라든가 혹은요. 모두에게 적용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특정 시간이나 특정 개인에게만 우선은 한정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들이 뭐죠? 이 초기의 기억이죠. 초기의 기억은요. 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포함하고 되니까 거기는 작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한 이런 규칙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 것들의 내용은요. 이 사람의 개인이죠. 개인의 이런 대인관계랍니다. 세상은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냥 대인관계랍니다. 자, 그래서요, 초기의 기억은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하대요. 뭐죠? 이야기를 갖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죠? 이야기를 갖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냥, 갖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초기의 기억은요,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요. 안나 까레나, 유명한 소설이죠? 자신에게 쓴 안나 까레나와 같다는 것이죠. 그죠? 자, 개인에게만 한정된 방식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그 장점은요, 자, 그런, 이야기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장점은요, 다음과 같답니다. 접속사 되시겠죠? 자, 이것은 분명히요, 개인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단점은요, 이것은 우리가 쓴 것일 거랍니다. 우리가 쓰게 될 것이랍니다. 톨스토이가 아니라 말이죠. 그죠? 톨스토이가 쓴게 아니라 말이죠. 자, 여기 미래 완료를 썼죠? 미래 완료를 썼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란 거죠. 지금까지
과거부터 쓰고 지금도 쓰고 결국 미래에 가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이건 우리가 쓰게 될 거랍니다. 톨스토이가 아니라 말이죠. 그죠? 계속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개인들이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문학이라든가 신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좀 보편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초기 계획은 어떻죠? 우리 특정, 우리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인의 상황에 그냥 맞춘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답이 1번이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수동은요, 우리말에서 능동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I like you. 뭐 이렇게 할까요? I am liked by her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좋아함을 받는다. 말 되게 어색하죠? 그녀는 날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면은 아주 간단한데 말이죠. 예, 그래서 능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능동으로요. 단점은요, 이건 결국 우리가 쓰게 될 거랍니다. 톨스토이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죠.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 이건 가 주어겠죠? 이게 진짜 주어겠죠? 블라블라지 않은 건 분명히 단점이라고 말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이죠? 자, have, 그 다음에 사역동사죠? PP죠? 자, 톨스토이가 이런 기억들을 쓰게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기억을 쓰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단점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단지 이 뜻은 아니랍니다. 단지 이 뜻은 아니에요. 이 데이는 이거죠, 메모리죠. 이들이요, 그냥 덜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덜 흥미진진하거나, 혹은요, 덜 재밌다는 단지 그 뜻만은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잘쓴 소설보다 더 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구성되어 있다는 게. 더잘 만들었다는, 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덜잘 만들었다는, 이거랑 같이 연결해야 되죠. 덜잘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랍니다. 저는 또한 이런 뜻을 의미했는데요. 이런 의미였는데요. 작가, 즉 개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요, 이죠. 톨스토이만큼이나 에즈에즈죠. 에즈에즈에서 부정이 올 때는 이거 써도 가능하죠. 그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톨스토이만큼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똑똑한 게잘 아는 거죠. 잘 알지 못한답니다. 그죠? 톨스토이만큼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기의 기억은 정확한 게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초기의 기억은 어떤 문학인데요. 이것은요. 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죠. 주제에 대해서요. 주제, subject matter가 주제죠. 주제에 대해서 뭡니까? 보통은 좀 틀렸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면에서 말이죠. 매우 중요한 면에서 주제에 관해서는 자주 틀린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을 보는 관점의 근간은요, 여기에 있답니다. 한 가지 근간은 여기, 기초, 근간은 여기 있다는 것인데요. 리더십은요, 이게 관계적이라는 뜻인데, 그럼 말이 이상하니까, 리더십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ut simply, 단순히 말해서요. 단순히 말해서요. 자, you는 영어에서 어지간하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follow 없이는요, 리더가 될 수가 없답니다. 리더가 절대 될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더십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답니다. 자, 근데요, 초기에 어떤 특성 이론의 상당수는요, 이런 걸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는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무시했답니다. 자, 그래서 디스트는 이게 추출해내는 거, 뽑아내는 것이죠. 리더십의 특출을, 이렇게 뭐죠? 추출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죠? 이게 이가 되겠죠? 초기에, 뭡니까? 특성 이론이죠.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무시했답니다. 딱바로 동기화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리더십은요, 관계인데요. 이것은요,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렇다는 거죠. 양자가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랍니다. 예, 요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리더십은요,
어떤 뭡니까? 사회적 구성물이랍니다.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얘기겠죠? 자, 관계대명사 되시죠? 이것은요, 수동은 능동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리더와 those they는 리더죠. 리더들이 이게 aspire 그러니까 열망하는 건데 간절히 이끌고 싶어하는 리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이 리더들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정말 효과적인 리더인데 그냥 뛰어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뛰어난 리더들은요, 단지요 이런 어떤 바람직한 특성을 이렇게 혼합해 놓은 거. 단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절대로요.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이게 상호적이란 말인데, 상호적이란 말 같이 안 쓰죠? 그냥 함께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이런 복잡한 일련의 관계인데, 그냥 일련이라는 걸 빼고는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복잡한 관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복잡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건데, 이건 뭐죠? 자,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육성하다는 뜻인데 그냥 관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요거겠죠. 그죠? 계속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관계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사회적 이러한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망은 깨지고 싶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런 관계가 깨지고 쉽고요. 그렇다면 리더십이 성립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것을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위에 나온 말이죠. 요거겠죠. 요거가 이 디스를 가르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성공적인 CEO를 그러니까 이거 그 여러 가지 사례 들어서 자기 논리를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공적인 CEO와 얘기할 때마다, 스포츠 코치와 얘기할 때마다, 팀 리더와 얘기할 때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두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랍니다. 테리 사용식으로 썼죠? 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이겠네요. 자, be devoted to, 이거 전치사인데요. 그냥 여기에 쏟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들의 뭡니까? 리더십의 노력의 상당수는요, 리더가 되고자 하는데 노력의 상당수는 여기다 쏟는다는 것이죠. 그럼 뭐죠?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 거. 이게 좋겠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팔로워 되고 함께 어떤 특정한 관계죠. 특정한 관계를요,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요, 빅토리아주에 사는 사람들이죠. 주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적이죠. 몸은 위라고 하지 말고 그 목적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 목적은요, 어떻게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 사건이라 보다는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경험했던 것이,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답니다. 자, 이들은요, 정도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사람의 성격이 things that happen to them 여기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벌어졌던 일이니까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경험에 비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이 사람의 well-being 안녕이라든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네요, 그죠? 이 말이네요. 자, 성격이 삶의 경험과 비교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성격이죠. 성격이 이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방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거죠. 성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포가 설명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차지하다는 뜻이겠죠. 성격은 예를 들면은요, 행복의 40% 정도를 차지했답니다. 기여했다고 하는 게 좋겠죠. 문맥상 여기서 기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포를요. 원래 구성한다는데 그냥 기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이런 행복을 기여하는 게 40%, 반면에 인생에서의 경험이죠. 경험이 경험한 그 기여하는 게 행복을 기여하는 게60% 정도 됐다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란 뜻인데요. alternatively란 뜻은요. 아마도요. 성격은요. 터너티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명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격은 아마도요. 이 성격이 아마도 더 중요하게 판명이 됐을 것이랍니다.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말이죠.
가주어겠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아주 분명해졌답니다. 분명해졌다네요. 자, 무슨 말이죠? keep happening 계속해서 뭐뭐 한다는 것이죠. keep ing가요.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이죠.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운이 좋았고, 마찬가지로 운이 나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죠?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니면은요, 뭐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seem to 자, one bad thing and another.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쁜 일을 만나다든지 겪다고 하겠습니다. 겪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겪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죠?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운 좋은 사람은 계속 운이 좋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계속 나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성격과 삶의 경험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느낌이. 더 읽어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가정인데요. 이들의 가정, 블라블라한 가정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이들이 누구죠? 연구진들이겠죠. 연구진들이겠죠. 자, 이들의 가정은 틀렸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틀렸답니다. 그럼 여기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고, 요거의 반대말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대신에 성격 그 자체는요, 가장 크게 이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이 삶의 경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요. 낙관주의자들은요. 낙관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요.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답니다. 아, 이 말이네요.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갈까요? 성격과 경험은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별개로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에 해당한 것이 답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성격이라든가 인생에서의 경험이 자, 그래서요. 어떻게요? 그 행복에 별개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가정은 틀렸다는 거죠.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격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행복에 40% 정도 영향을 끼치고 인생사는 60% 영향을 끼쳐. 아니면 그 반대로 성격은 더 중요할지도 몰라. 그죠? 이건 어떤 사람이죠? 요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별개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죠. 성격과 경험이 말이죠.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행복이 40? 그 다음에, 성격이 40? 뭐, 행복이, 뭐죠? 경험이 60?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격 때문에 어떤 인생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격이, 행복의 근원이다. 가장 큰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와이즈, 푼돈 아끼려다가 파운드에서 멍청하다는 얘기가 큰돈 잃는다는 거죠. 1파운드를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몇푼 아끼려다가 큰 지폐를 잃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처음에 뭐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즉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컨슈머, 온라인 고객들을 연구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접속사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방문객들이요,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머물지, 떠날지를 떠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처음 10초 만에 말이죠. 그이 사이트 착 들어왔다가, 뭐, 이 사이트 계속 좀 볼까? 아니, 그냥 나가자. 이거를요, 처음 10초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좀 프로답지 못해 보여. 그리고 사용이 되게 어렵네. 그러면 이들은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마도 다시 보통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 타겟 하러 삼는 이런 고객들은요, 자, 이거 웹사이트죠. 유가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를요,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웹사이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판단할 거랍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를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판단할 거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지간하면 영어에서 you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you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웹사이트 주인이죠. 웹사이트 주인은요, 아마도 딱 기회를 한 번만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be likely는 뭐만 가능성이 있다, 뭐만 경향이 있다, 혹은 보통 뭐뭐하다. 그세 번째가 낫겠네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 주인은요, 보통 기회를 딱한번 얻는다는 거죠.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기회를 딱한번 얻는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온라인 고객은 한순간에 사이트를 판단하고요. 운영자는 고객의 첫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웹사이트 관리 잘안 해가지고 돈좀 아끼려다가 그래서 고객한테 크게 잃는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Given this, 이런 걸 고려한다면 말이죠. 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예, 고객의 깊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 요거 문장 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모든 웹사이트 오너들은요, 그죠? 자, 매일 할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뭡니까? 이들의 온라인 고객들이 when should는 그냥 여기서 넣어서 여기 are를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확실히 뭐뭐하게 하다. 그죠? to 부정사 뭐뭐 위에라기보다는요. 목적은요. 그냥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목적, 그 이유는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할수 있는 걸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요. 이들의 온라인 고객들이 확실히 강한 인상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죠. Be blown away. 강한 인상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말이죠? 뭐에, 여기 그냥 뭐뭐 의사가 뭐뭐 애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웹사이트의 뭐 이런 뭡니까? 겉모습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게 뭐죠? 탐색 가능성인데. 무슨 말이죠? 웹사이트 가서 뭐 이거저거 검색하겠죠. 그죠? 이용하기 쉬워야 되죠. 이용하기 쉬워서라고 하겠습니다. 이용하기 쉬워서 강한 인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단어 1대1 대응하면은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탐색 가능성, 이렇게 어려운 말보다는요, 문맥에 맞게 그냥 이용하기 쉽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요, 보통 사실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행하게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앞에 말이 뒤집는 걸까요? Quite a few는 상당수입니다. 상당수의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이러한 기업가들인데, 여기서 그 웹사이트 주인들이겠죠. 상당수의 아주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웹사이트 주인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것인데, 다음과 같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뭐죠? 광고 카피를 아주 형편없게 쓴 거, 아마추어처럼 디자인한 거. 그 다음에, 대단히 복잡한 탐색 가능성, 말이 어렵죠? 이용하기가 더럽게 어려운 거. 이런 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네요. 그럼 뒤집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뭡니까? 이러한 상당수의 이러한 온라인 웹사이트 주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저 이런 것 값싸게 드린 거죠. 값싸게 투자해서 결국 고객들 다 놓친다. 이런 얘기네요. 점점 더 확실해지네요. 저게. 기억하랍니다. 자, 이것은요. 다음과 같은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디죠? 자, 이것이 뭐죠? 웹사이트겠죠?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요. 여기 페이는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어죠.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푼돈 아끼려다가 큰 돌리는 것이 전혀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된다고 할까? 여기서 그냥 도움이 되다고 할게요.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이해 되셨나요? 여기서 굳이 그것을 굳이 찾다면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강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사이트 허술하게 관리하다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걸로 보는 게 좋겠죠. 자, fail는 실패하다라기보다 그냥 안 하다, 못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making your website. 그냥 웹사이트를요, 아주 뭡니까? 아주 깊은 인상을 주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도록. 이렇게 하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투자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손님을 잃는 것이라는 거죠. 답이 4번이라고 보면 딱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워졌네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요,
손님들을 화끈하게 하거나, 이거 yes는 훨씬이란 뜻입니다. 훨씬이요. 비교코 강조해줄 때, yet 또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훨씬 더안 좋은 경우에는 고객들을요, 잠재적인 고객들을요, alienate, 멀리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을요, 떨어뜨리게 하지 마라. 아, 뭡니까? 멀리 뭡니까? 이 사이트에 실망해서 떠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죠. 뭐 때문에 말이죠? 사촌에, 친구에, 그 다음에 이모에, 옆집 이웃에, 뭡니까? 사는 이렇게 뭡니까? 브라더가 말이죠. 옆집 이웃의 형제겠죠. 형제가요. 자원에서 말이죠. 이거 뭐죠? 그냥 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냥 싸게 맡기는 거죠. 싸게 맡기는 거죠.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소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싸게 맡기는 거죠. 그죠? 맡기다 할때 이렇게 쓰죠. 맡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아주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고객들 화나게 하지 말고 고객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